저기요. 손님 찾는 전화인데요. 저요? 여보세요? 조유련 씨? 네, 전데요? 밖으로 나와서 우회 전하십시오. 누구시죠?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? 다리를 건너 11시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길 끝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일 겁니다. 그 건물 옥상으로 오십시오. 조유련 씨? 아, 안녕하세요. 다음 달 트리플 위칭 데이.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. 그 하루 전날 전화 한 통이 울릴 겁니다. 장중에 딱 한 번 울릴 거니까 꼭 받도록 하세요. 계좌는 그 전에 미리 3일 투자 도봉수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. 이련 씨는 그 계좌를 띄워놓고 있다가 전화 지시에 따라 주문만 넣으면 됩니다. 심플하죠? 거래 금액은 총 500억. 이익금은 20억을 예상합니다. 이련 씨에게는 최소 5억. 지금 월급의 250배네요? 이련 씨가 잘 만나준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뭐 이 정도면 꽤 큰 금액이 되겠죠? 전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.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은 알아서 잘 유지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.